우선 잘라버리세요. 필요없는 선들은 잘라버리고 합시다. 굳이 안 자를 필요가 없네. 이제 요렇게 잘라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최대한 잘라주시고, 이 자른 걸 대칭 복사하자고요. 반대쪽으로. 그래서 다 됐으면은 요소 대칭 복사, 요 수직, 원호, 수직 총 3개만 복사하는 거죠. 반대쪽으로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반대쪽 잘라줍니다. 요렇게 해서 마무리. 이렇게 스케치가 마무리 되셨으면은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하시는데, 돌출은 이쪽 방향에 겹치게끔 10mm 해주시고,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해서 확인 눌러서 이렇게 모델링 작업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차.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추가 설명드리자면, 그 오른쪽에 우측 면도에 보시게 되면은 RETYP라고 써있는 거 있죠? 이 TYP라는 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뭐 그렇게 써있거든, 뜻이. 그냥 R1로 돌이란 뜻이에요. 여기를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그냥 R1로 못다기 줘라는 소리입니다.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못다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여기도 못다기 줘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여기 못다기가 다른데? 여긴 R2가 들어가야 돼. 자, 여기 이쪽 반대쪽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직선홈 있죠? 직선홈을 이용해서 여기 파이가 원의 중심점과 중심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직선홈을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파이가 얼마냐면 R20이니까 파이 40.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직선홈을 그려가지고 마무리 짓고 스케치 종료, 돌출. 돌출은 또 10mm 이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 오른쪽 다 완성된 거죠. 이거 알까? 응? 알까? 여기 알까? 20? 여기? 요건 R1. 얘는 R1 줬고, 여기 안쪽은 R2 줬어요. 이거 어떻게 했냐고? 제일 쉬운 방법은 필렛 가셔가지고, 이거 필렛 명령을 줘가지고, 이 면을 찍어버려, 면. 필렛 준 다음에 이 면을 찍어요. 그 다음 R값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모든 그 모서리에 필렛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커팅해야 되죠, 날개. 여기 이쪽 부분. 양쪽에 대각선을 커팅해줘야 되는데, 얘는 정면 스케치 잡아주면 정면 스케치 잡고, 가운데 중심선 하나 그려주고, 가운데 중심선 그려주고, 그 다음에, 대각선을 그려야겠네요. 대각선 그려줘. 대각선 요 라인에 맞춰서 하나 그려줘야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높이값이 있네. 여기 높이값, 높이값이니까 여기 일치시켜줘야겠네. 이렇게 일치시켜주고, 요 사이 각도가 34도니까 나누기 2에서 34 나누기 2에서 17도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요 높이값이 요기 기준이네요. 요쪽 기준으로 해서, 잠깐만 이거 헷갈리니까 이쪽에다 그릴게요. 반대쪽에다가 요렇게 대각선 하나 그려주고, 대각선 그릴 때 주의할 점은 중간점 찍지 마세요. 요렇게 찍어줘야 돼요. 점과 점을 맞춰주시고, 각도는 34 나누기 2. 그 다음에 점과 요 모서리 라인이 거리가 22. 완전 정의가 되죠, 이렇게. 완전 정의가 다 되면은 요 끝점을 다시 연결시켜서 이렇게 닫아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닫아주시고,
여기 중간점 찍지 마세요. 중간점 찍으면은 엉뚱하게 구석 들어갈 거예요. 여기 중간점을 피해서 요 라인에 맞춰서 찍어주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얘를 대칭 복사를 해야겠죠? 대칭 복사 싹 잡아주고 반대쪽으로 복사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돌출 컷 양쪽 방향으로 돌출 컷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커팅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 지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여기 키움 파야 돼요. 키움은 작업 평면을 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얘는 어떻게 잡아주냐면 참조 영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 참조 영상의 기준면 우선 제일 편하게 하는 방법은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플러스 키워 눌러가지고 처음에는 이 정면이 정면을 찍어요. 정면 클릭하시고 그 다음 두번째는 이 원통면을 찍어요. 여기 이 파이 20에 대한 원통면을 찍으면 이렇게 작업평면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꺾여요. 근데 문제는 얘가 지금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을 경우에는 여기 탄젠트 제2 참조 가셔가지고 탄젠트를 뒤집기로 체크하시면 돼요. 뒤집어줘 이렇게. 그래서 얘를 밑으로 작업평면이 생기게끔 해주시고 다 됐으면 그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서 참조 그 작업평면을 만들어줍니다. 작업평면이 만들어지면 여기다가 스케치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직선홈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입체 보기를 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돼요. 모델링 아래쪽으로 그래야지 방향이 맞는 거예요. 모델링 아래쪽에 이 스케치 영역이 잡혀야 되고 다 됐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치수 기입해야겠죠. 그래서 우선 R값은 2 그리고 모서리 기준으로 해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는 13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가공 깊이는 2mm죠? 스케치 종료하고 2mm만큼 돌출 컷 하시면 돼요. 13에 R이 해서 스케치 종료 돌출 컷 2mm만큼 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됐으면은 작업평면 숨겨주고 모델링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색깔 입혀주고 색깔을 입혀주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어요. 됐어? 다 됐으면 저장 축 5가 되겠네.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자, 파일의 새 파일 도면 들어가시고 확인. 그 다음 A3도 잡으세요. A3가 제일 적당하더라고요. A3 그 다음에 축을 뽑습니다. 축 뽑을 때 주의할 점은 1:1로 뽑으세요. 1:2로 잡혀있을 거예요 지금. 1:1로 해가지고 뽑아주시고 이렇게. 어이구 이렇게 나와버렸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이렇게 나오셔요. 정면도를 일체 뽑아주시고 그 다음 우측면도는 뽑아줘요. 우측면도는 모델 투상도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측면도 하나 뽑아주시고 그 다음 입체도 하나 뽑아주시고 입체도는 따로 뽑을까요? 아니면 원래 이 방향 뽑아주시면 되는데 이 방향 뽑아주니까 그 키움 부분이 아래쪽으로 되어 있어서 좀 불편하다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자 잠깐 보시게 되면 입체도 같은 경우에는 잠깐 입체도 들어가니까 애매하다 위치가 밑으로 빼야 되나? 밑으로 빼면 상관없겠네. 자 입체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도면상이랑 동일하게 안되니까 얘를 그럼 어떻게 하면 도면하고 동일하게 되냐 얘를 이제 방법을 달리 하셔야 돼요. 입체도 같은 경우 얘를 지워버리고 따로 모델 뷰를 따로 불러와 하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얘 방향을 우선 잡아줘요. 이렇게 우선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고
모델링에서 우선 방향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보는 방향을 잡아준 상태에서